할렐루야, 미운 물건이 되지 말고, 미운 물건을 세우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냐면, 모세 때문에 바로 왕으로부터 더 많은 일거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세가 뭔지 알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으며 바로 왕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괴롭힙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모세를 미워하게 됩니다. 모세를 미워한다는 것은 모세가 미운 물건이 아니라 모세를 미워하는 마음, 백성들이 미운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도 미운 물건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미운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미운 물건이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가 모세를 미워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순 없었습니다. 결국 출애굽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신광야에서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불가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경험했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세를 불평불만하며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기 시작했으며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낸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신을 만들어 달라, 보여 달라. 결국 아론은 백성들의 마음의 강박함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생명시하는 물질을 거둡니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 금고리를 다 모아서 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결국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며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질로 만든,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인도한 것이 아닌데 백성들의 마음이 강박했습니다. 물질밖에 몰랐습니다. 즉, 먹고 사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운 물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신들 앞에 미운 물건을 세웠습니다. 미운 물건을 세우게 되면 미운 물건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모세가 오기 전까지 아론은 백성들을 잡아두어야 합니다. 하늘 앞에 심판을 맡겨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물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그 누구도 이제는 이탈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미운 물건이 되지 말고 미운 물건을 세우지 마라.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미워하게 되면 본인이
미움 물건이 되고 섭리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를 중심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물질, 명예, 권력을 중심하고 사랑하며 무릎을 꿇게 되면 자신 앞에 미움 물건을 세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